미국 서부의 큰 산불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았다는데요. 대선까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탓인지 언론에서는 이 화재가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 중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는 마침 자신의 정강정책에 꽤 큰 비중을 기후변화 대처에 놓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보수 지지층은 대체로 기후변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인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우 정파적으로 갈려있는데요. 작년에 실시된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보수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은 14%만이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부주의나 훼손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보적인 민주당 미국인은 무려 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기후변화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른데요. 서부, 특히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72%는 기후변화를 확연히 체감한다고 하는 반면 중부에 살고 있는 주민은 59%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르니 서부인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에서 커지고 있는 산불이 전체 미국 인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가늠이 잘 가지 않네요. 차트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징역 2년짜리 학원 강사의 거짓말입니다. 징역 2년짜리 학원 강사의 거짓말? 네. 학원 강사? 누구요?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이태원발 코로나 아, 감염. 인천. 예, 네. 맞습니다. 이 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 감염 사태를 초래한 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이구, 그렇군요. 네, 검찰은 이 학원 강사가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했다면서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허. 한편 학원 강사의 변호사 측은요.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고요. 이어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원 강사 본인도 뭐 뉘를 좀 약간 뉘우치고 있는지 네. 네, 굉장히 후회할 것 같긴 해요.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요. 네. 최후 진술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아, 이어서 사실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고 주변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아하. 무서웠다라고 말을 네네. 했는데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마스크 내렸더니 네. 비행기에서 내려입니다. 비행기 타고 있는데 내리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려요? 이 마스크를 중간에? 내렸는데 네. 비행기에서 내려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기내에서 간식을 먹이려고 두 살 아기의 마스크를 내린 엄마가 네. 강제 하차 당하는 잠깐만, 떠 있는 중에 내린 거예요? 거기. 그렇진 않고요. 아, 그렇죠. 네. 네, 탑승하고 이제 뜨기 전에 내린 겁니다. 조디 데그얀스키라는 이 여성은요. 현지 시간 지난 10일 플로리다주에서 네. 시카고행 여객기를 탑승했다가 두 살 아들의 마스크를 벗겼다가 함께 네. 하차 조치를 당했는데 이 여성은 비행기 이륙 전에 아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 턱을 아래로 내렸는데 승무원이 다가와서 아기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의를 줬고 아 그렇게 주의를 준 다음에 바로 보안요원이 와서 하차를 요구했다면서 어이구. 아들과 함께 네, 하차를 하게 된 겁니다. 뭐 마스크를 다시 씌우려고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탑승이 거부된 거죠. 아, 그렇군요. 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근데 네. 이런 일들이 또 뭐 사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는 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같은 항공사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서 웨스트, 네.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달 텍사스주 미들랜드 공항에서 3살짜리 자폐아가 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아이 엄마를 하차 조치했습니다. 또 제트블루에서는요. 플로리다주 올랜드 공항에서
두 살짜리 아기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가족 7명이 강제 하차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곳에서 2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이들이 이거 계속 쓰고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네. 제 딸도 20개월인데 네. 자꾸 턱스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강제로 하려고 하는데 좀 네. 안쓰럽긴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다시 연결된 인천 우한 하늘길입니다. 아, 지금 이제 이런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코로나19로 막혔던 인천에서 중국 우한 하늘길이 8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TA항공의 인천 우한 노선에 대한 운항 허가 결정을 내렸고요. 내일부터? 이 구간에 주 1회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또 코로나19 발원지잖아요, 우한이.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요새 그 해외 유입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국내 지역 감염이 네.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해외 감염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플러스가 맞아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외 어디나 코로나19 위험이 꾸준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한만 그런 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우한이라서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그럼 다른 나라도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어떤 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요. 오늘 기준으로 84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해외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놨죠. 열어놨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검역 단계를 거쳐서 진단검사를 한 다음에 14일간 자가진단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는 공통적입니다. 우한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하거나 뭐 더 다른 데를 네. 더 그러면 안 열고 우한만 열거나 이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평등하게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동일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뭔가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상위 10%. 상위 10%? 네. 한국이 전 세계 163개 국가 가운데서 살기 좋은 나라 1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소리네요.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네, 지난해 23위였는데 이보다 6단계 네, 상승한 수치고요. 네네.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 결과입니다. 아, 그게 이제 사실 항목별로 이게 점수를 매겨갖고 그걸 평균치 내서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가장 살기 좋은가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좀 잘 나온 항목들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총 3개 부문인데요. 네. 기본 욕구 부문이 있고요. 네. 웰빙 부문이 있고 기회 부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위잖아요. 네. 저희가 17위가 전체 평가니까 그 중에 17위 이상한 것이 기본 욕구 부문 7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본 욕구 뭐예요? 밥 먹고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영양 상태, 의료 지원 상태, 물 위생 시설, 주거 환경, 개인의 네네. 안전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네네네. 되고요. 웰빙 부문은요. 기초 지식과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 조금 윗단계로 보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1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정도가 이제 전체 점수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기회 부문은요. 좀 낮구나. 22위를 차지했거든요. 아, 거기서 좀 낮아졌네요. 예, 여기에 이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게 이제 포함되는데 22위 중에서 독보적인 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이게 전체 네. 3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또 뭐 교육열도 높고 또 대학도 많이 가니까 네, 이제 이쯤 되면 1등은 어느 나라인가 예. 궁금하잖아요. 노르웨이였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쪽 북은 어느 나라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네.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네네. 의료 지원, 주거 환경, 개인 안전 등 뭐 기본 욕구 부문에서 8위 차지했고 기초 지식이나 이런 웰빙 부문에서는 단연 1위. 아하. 네, 그리고 기회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가 뭐 한 5위권 안에 들었겠죠. 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진짜? 탑 5 안에 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들어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항상 미국 그 사람들 그래요 그 나라는 네. 미국은 되게 낮을 거라고 네, 봐요. 미국 몇 위 정도 했을까요? 미국은 우리보다 낮을 것 같아요. 아 우리보다 네. 낮습니다. 네. 네, 28위 했고요. 거기 기회 굉장히 낮을 거예요. 네, 아마. 저희보다 그러니까 네. 5단계 미치죠. 네네. 그리고 일본은 13위. 네, 중국은 100위였습니다. 중국 100위? 예. 생각보다 되게 낮은데요? 그러니까 163개 중에서 100위니까.
거의 뭐 하이, 뒤쪽이네요. 중하위권 네. 정도가 되는 거죠. 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유기동물 입양하세요입니다. 아, 유기동물. 네. 네네. 정부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 네, 반려동물 그렇군요. 입양 문화 확산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셔야죠. 네, 절차부터 먼저 설명해드리면요. 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후에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동물 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수가 2016년도에 9만 마리였는데 네.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2019년도 13만 마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 비율은 서서히 줄고 있는데요. 줄고 있고. 2016년도에 30%의 입양 비율이었는데 지금 26% 정도 지난해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 입양비 지원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입양하는 숫자 자체는 늘었는데 유기동물 숫자가 워낙 늘어나는 그렇죠. 바람에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입양 비율이 낮아졌지만 숫자 자체는 사실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기동물 입양하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 네. 정부 측에서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는 대서양으로 건너가 영국 하늘까지 주황빛으로 물들일 만큼 연기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심각해서 미국의 주민들이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남한 면적의 20%가량이 불에 탔고 또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의 피해 규모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계신 정용주 씨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LA에 계신데 LA 어디쯤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LA 그 토렌스 지역에 있습니다. 아, 토렌스 지역이요? 네네.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다가 잠깐 일 때문에 LA 네네. 쪽에 좀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산불은 LA는 아직 오지는 않았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현재 그 큰 산불은 지난달 네. 8월 중순부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LA는 지난주에 산불이 났어요. 아하. 네, 그중에 이제 산불 하나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가 친지들과 함께 태어날 아기 남자 여자 아이들을 확인하는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파티에서 사용된 불꽃놀이 장치가 산불을 일으켰다고 그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지 네. 상황 정확히 어떤가요? 한국에 나오는 뉴스 말고 지역에 지금 계신 분, 현지에 계신 분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변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네. 지난달 8월 16일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벼락이 밤새 한 2만 회 정도 발생했어요. 네네. 이로 인해서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레곤주 등 전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가옥과 6개 수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지난 9일 뉴욕타임즈 CNN 보도에 따르면 사상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아주 강한 바람을 만나면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네. 서부 해안의 나란히 맞붙은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에서 약 40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네. 피해 면적이 지금 저희 이제 대한민국 남한 영토의 한 20% 정도 넘는 면적이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더 올라가서 밴쿠버까지도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불이 났던 곳은 지나서 좀 많이 진화가 됐는데 불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오레곤주, 워싱턴주까지 이제 불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 위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까지 연기가 많이 올라가서 네. 지금 좀 네, 공기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가 참 뭐랄까 자연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힌 곳들인데 그쪽이 아우 산에 타 불이 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큰 산불 이게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캐나다의 밴쿠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벼락이라든지 자연재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네. 이제 지난주에 LA에 이제 나기 시작한 산불은 사실은 이제 뭐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우리 이제 아기 뭐 태어났을 때 하는 태어나기 전에 하는 세레모니 있잖아요. 그때 폭죽을 터뜨리다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건 인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그 예비 부모들이 병원에서 네. 받은 그 아기의 성별 확인서를 바로 열어보지 않고 네네. 그 지인들과 함께 확인하는 젠더 리빌이라는 파트를 열어요. 그 베이비 샤워 같은 거죠. 네네. 그 때마침 그 지난주에 그 캘리포니아 전역에 굉장히 폭염이 있었어요. 약 40도 정도 네. 이상 온도가 올라갔는데 네네. 또 굉장히 이제 건조한 시즌이죠. 네. 지금이. 그 상태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아하.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불이 너무 번져서 아이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언젠가부터 이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거의 매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네, 그 매년 캘리포니아는 그 여름과 가을 건기 시즌에 네. 그 화재가 곳곳에 발생하는데요. 항상 캘리포니아는 그 1년 내내 곳곳에 어떤 곳에 불이 좀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큰 불은 아니니까 이제 괜찮은데 최근 몇 년간 큰 불이 계속 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에.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피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굉장히 연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재가 나면 이게 연기 같은 게 매캐한 연기가 오니까 호흡기 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그 재작년에 불이 났을 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있었을 때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해를 가리니까 낮에도 이제 밤같이 이렇게 보이고 이제 노을처럼 네네. 보여요. 하늘이 빨갛고 네네. 숨을 쉬면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목이 따갑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특히 눈에 보이는 거는 아침에 이제 차를 보면 하얀 재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어허. 그래서 뭐 차를 세차할 수도 없고 또 때마침 또 밖에 공기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공기 정화를 시킬 수도 없고요. 예. 그렇군요. 또 때마침 또 그 공기 질이 너무 한 달 동안 지금 화재가 난 상태잖아요. 네네. 뭐 온라인상에서 공기청정기를 좀 구매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 봐요. 구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그렇군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산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한 게 사실 밖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후변화 이야기.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요? 그 오늘 날짜죠. 이제 네네. 그 14일 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그 주 정부의 청사를 방문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그 천연부 자원부 장관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안 믿잖아요.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네. 않다. 산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로 좀 약간 예, 의견이 좀 오고 갔고요. 예.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가요? 네, 현재 여론은 뭐 올해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산불이 크게 난 상태라서 단순히 이런 뭐 산림 관리 문제다, 기후 변화 문제다 이렇게 화재가 난 이유가 이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의견을 피력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대선을 앞으로 한 5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는 그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갖고 굉장히 그거 잘못됐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변화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바이든 후보가 또 이 기후변화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래서 이런 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번 산불이 이제 대선이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현지에서 느끼기는 어떠신가요? 화재가 발생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는 이제 서부, 미서부인데요. 그렇죠. 이쪽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한 주이기도 해요. 원래 민주당주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는 또 이런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 발표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직의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 대선 레이스지만 뭐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연방 권한을 결집해서 지금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원조를 제공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이게 기후변화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연방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과 미서부를 돕겠다라고 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하면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 계신 정용주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15일. 이제 15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네. 특히 화웨이도 그렇고 아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핵심 부품에 네. 네,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대중 제재를 단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놀라운데요? 네. 네, 관세 국경 보호청이 이제 대중 제재를 실행하는 네네. 주체인데 여기에서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 노동은 끔찍한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장 지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 보류 명령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왔잖아요. 신장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중국 당국이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탄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인권 침해 등에 대응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 국경 보호청이 강제 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수입 금지 품목에 오른 품목들이 신장 지역의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 제품, 전자 제품 등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산 면화를 수입 금지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면화의 한 85%가 신장에서 생산이 된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중국에서 우리 돈으로 한 거의 60조 원어치의 직물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제재 대상 품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네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산 토마토를 비롯해서 더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면화 금지로 하게 되면은 이게 패션 업계에도 조금 네. 패션 업계에도 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들이 여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전 세계 면화의 한 20%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85%가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의류 브랜드 상당수가 타격을 피해갈 수가 그렇겠네요. 없는데요. 7월에 미국이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 11곳을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때도 랄프 로렌, 터미 힐피거, 휴고 보스 같은 유명한 의류 기업들이 섬유를 이제 중국 기업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네네. 이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훨씬 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나는 또 면화가 네네. 상당히 뛸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살짝 네. 들기는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여기도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충격 요법 벌칙을 도입을 했다. 네. 어떤 요법인데? 그러니까 왜 그 정도냐면 매일 3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해서 정부가 계속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네네. 당부를 하는데도 안 쓰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그르시 군이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이제 마스크를 안 썼다가 적발된 8명한테 네. 코로나19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는 그 묘지에 그 구멍을 파야 되잖아요. 네. 그걸 파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직접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심리적인 어떤 네. 치료요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내에서 공동묘지에서 무덤을 파는 분이 현재 3분밖에 안 계시대요. 이 군 지역에.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구멍을 파고 안에 판자를 받치는 일만 시켰고요. 실제 네. 매장 절차는 이제 보호 장비를 갖춘 보건 관계자들이 수행을 했는데 그렇겠죠. 일단 체험을 해봐라 이렇게 네네네. 해서 벌칙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당국은 밝혔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좀 약간 벌칙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물론이고 사회봉사 60분 이거 외에 팔굽혀 펴기를 네? 하게 한다든가 쪼그려 뛰기 공중 화장실 청소 이런 벌칙을 했어요. 지방 정부에서 이런 걸 다 앞다투어 실시를 했는데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줄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다란 교차로에 빈 관을 전시해 놓은 지방 정부가 나타났고요. 관을 싣고 시내 곳곳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걸 네네.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것도 있고 자카르타 동부에서는 이번 달 초에 관에 들어가서 5분 동안 누워있는 입관 벌칙. 너무 끔찍하다. 그 그러니까 마스크 안 써서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네네네. 걸 느껴봐라 이런 우와. 거죠. 그래서 입관 벌칙을 도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동부 자바의 또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이송할 구급차에 빈 관과 함께 번갈아 타도록 하는 이런 좀 약간 충격요법을. 진짜 완전히 너무 심리적 충격요법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발 네네. 시민들이 알아서 마스크 를 좀 써주길 바란다. 당국은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LP 매출이 그렇게 올랐다고. 네. 요새 LP 플레이어가 있긴 한가요? LP 플레이어를 다시금 구매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썼던 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보다는 그 인테리어 소품처럼 생각해서 네. 다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미국의 경우에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LP 판매액이 2,750억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됐는데 CD는 1,540억 원에 그친 거예요. CD는 그러니까 진짜 없어진 것 같긴 해요. 1,000억 원 이상이 네. 지금 차이가 나버렸는데 LP가 CD 매출을 추월한 게 1986년 이후 34년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70, 80년대에 많이 유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카세트테이프도 나오고 CD도 나오고 디지털 이제 우리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듣잖아요. 이제는 뭐 음원으로 듣죠. 그래서 LP가 사라질 거다 이런 네. 전망이 많았는데 2005년 이후에 다시금 LP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LP판 특유의 그 지글지글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아날로그적 네. 감성을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이제 찾으면서 수요가 늘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고 거래가 좀 활발해진 점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추억의 음색 뭐 이런 것만 지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층도 LP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뭐 또 카니 웨스트 같은 젊은이들에게 음반을 많이 판매하는 가수들이 LP 버전으로도 자기 음반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는데?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이번 다이너마이트를 LP 버전으로도 내놓기로 했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앞다퉈서 LP를 내니까 그럼 나는 CD 대신 LP를 소장하겠어? 라는 젊은이들이 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장년층만 사면 이게 네. LP 판매량이 어느 정도에 그칠 텐데 젊은이들도 새롭게 속속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P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LP의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CD 매출의 하락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CD는 이제 거의 안 듣고 CD 플레이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가랑 마주치고 싶진 않고 그리고 CD를 틀려면 뭔가를 만져야 되잖아요. 기계를. 그렇죠. CD를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 들어서 특히나 CD 매출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8%가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LP가 CD 판매량을 추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LP가 늘었냐 CD가 줄었냐가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전체 음악 매출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그 15%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OECD하고. 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매출이 작년보다도 24% 늘면서 사실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성장한 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매거진 랙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CD 이렇게 해놓고 네네. 가서 들을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거. 네. 뭐 학생 때 돈 없고 그러니까 가서 주구장창 그거 헤드폰 그렇죠. 끼고 네. 눈치 보이니까 여기서 듣다가 다음 글 갈아서 네, 네. 다른 데로 가서 또 듣고 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CD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저희 부모님은 그 LP를 아직 갖고 계세요. 네네. 네, 네. 이제 저 어릴 때는 LP로 다 들었었으니까 그렇죠. LP 플레이어도 네. 아직도 있어요. 네네. 네. 이거 전혀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한데 그냥 네. 버리지 못하시니까 갖고 있고 LP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거 예전에는 다 그걸 네. 소장하셨으니까. 닦고 막. 네,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서 닦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사 갈 때마다 네. 이거 어떡하냐. 네, 이거 안 버리냐. 막 그런 얘기를 이사 한.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네,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거든요. 아, 그건 자산이죠. 네. 그러니까요. 안 버리신 이유가 좀 있겠네요. LP 플레이어 하나 이번 추석 때 사드려야 네. 되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예쁜 걸로 하나 네.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요새 우리가 뭐 기후변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가장 타격을 좀 빨리 입는 네. 혹은 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뭐랄까 피가 가장 큰 곳 이런 데가 이제 북반구, 그렇습니다. 남반구 이쪽이라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 북반구가요. 141년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6월부터 8월까지 북반구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를 재봤거든요. 네. 20세기 평균보다 1.17도가 높아졌습니다.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1.17도. 네, 왜냐하면 공동 1위가 작년하고 2016년 기록이었는데 그때는 평균보다 1.13도가 높았는데 아. 올해는 0.04도가 더 높아져서 평균보다 1.17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기록이 경신이 됐어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올여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남반구, 북반구 다 합쳐서요. 그래서 지난달 기록만 하나만 떼서 봐도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0.94도가 높아졌는데 0.04도 차로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8월에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10위 안에 든 해가 다 1998년 이후로 집계가 됐고요. 아. 그중에서도 가장 더웠던 탑5죠. 다섯 해가 모두 2015년 이후였습니다. 근데 올해가 2020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지금 최근에 다 더웠다는 거죠. 역대 가장 더운 게 최근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알고가 네. 네, 그 뭐였죠? 불편한 진실? 네네. 네, 그거 얘기하고 이미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된 거고 그 네네. 이후로 계속 가속화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혀 이게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예, 올해는 우리가 장마가 유난히 길어서 맞아요. 예년보다는 덜 더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곳은 시베리아를 비롯해서 맞아요. 굉장히 시베리아, 맞아요. 예, 더웠던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산불이 그러니까요. 전혀 꺼지지도 않고 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장마가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덥다고 못 느꼈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한 피해였고 중국이랑 일본도 네.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기후변화가 점점 체감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연 게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통신비 2만 원 지금 논란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여론조사 결과는 뭐 좀 좋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진행을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좀 잡혀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통신비 2만 원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통신비 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합치면 한 1조 원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을 해준다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 비싼 고깃집 가서 배고프게 사주는 부장들이 있거든요. 돈 쓰고 욕먹는 부장들이 있었어요. 예. 소고기집 가서 메뉴가 헤비하다며 우린 이제 시작인데 네. 바로 그 된장밥 이런 걸로 네네네.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은 쓰는데 뭔가 생색을 내기에는 부족한 정책이 아니었나.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쓰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매각 협상이 결국 불발이 됐잖아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총액이 9,220억 원. 오늘은 9천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사실은 그 1조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이 만 명. 이스타도 있고요. 네. 나라면은 아예 그 뭔가 큰 걸 하나를 사서 일자를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든지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택배기사들이나 아니면 긱 노동을 하는 배달기사들은 통신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어허. 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한테 아예 한두 달 이 코로나 특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실핏줄들에게 두 달치를 면제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폼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주는 거, 뭐 받는 거 그 자체로 나쁘지 않고 네. 또 어떤 이제 위로금 형식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어 자체를 비난하긴 좀 그렇지만 네, 네. 좀 더 이렇게 폼나게 그렇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죽어도 욕 먹는 케이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엔 대기업 통신사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어떤 승수효과가 그렇게까지 클 거라고 보진 않아요. 승수효과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승수효과라는 게 결국은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유발해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돈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단계라 돈으로 준다고 해서 혹은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효과가 엄청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한 사람에 2만 원씩이다 하면 치킨 한 마리 값은 들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식 상품권 같은 형태로 지급이 되었더라면 이게 뭐 그 가게로 넘어가서 자영업자들의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논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라면 이게 사실은 선별과 보편 사이에서 나온 어정쩡한 그 중도의 정책이잖아요. 네네. 왜 지난번엔 다 주고 이번에는 나눠서 주느냐. 맞아요. 이 반발을 네네. 잠재우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배경에 깔려있는 건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른바 백도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임 여당 대표에게 주는 대통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원래는 통신비도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낙연 신임 대표의 청을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서 수락을 한 그런 형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 의미로 봤을 때는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준 일종의 정책적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여당이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겠군요. 참, 근데 뭐 이런 건 어때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무료 백신, 독감 백신.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그래요? 말씀드린 이유 네네.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세운 어떤 정책 1호와 같은 그런 신비가. 의미라 네. 이걸 걷어들이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여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언택트 시대로 시작하는 뭐 필요성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독감 무료 백신 아이디어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 40% 정도의 국민이 무료 접종 대상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머지 60%에는 그 저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40 세대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네. 뭐 대기업에서 일부 회사 직원들에게 무료 접종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이 주사는 통신비하고 약간 다른 게 통신비는 정말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실핏줄과 같아서 어떻게든 통신비는 마련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사 가격이 만약에 사가로 맞는다. 3, 4만원 이게 정말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사 안 맞으시거든요. 네네. 이분들한테 무료 접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당정이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기는 앞갖고 여기다 꼭 굳이
돈을 써야 되나. 그렇죠. 뭐 근데 남이 주면은 사실 기꺼이 받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독감 무료 접종 정도가 그렇죠. 되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통신비 2만 원 이거 이제 지급을 하려면은 뭐 10억 원을 들여서 임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그게... 좀 저도 고민스러운 네네. 내용인데 통신비 2만 원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통신 3사 이외에 네. 뭐 효도폰, 알뜰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작은 사업자를 아. 통한 가입자도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그 일괄 공제해서 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아주기 위한 아. 상담사도 고용을 하고 일시적으로 운영,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정말 100% 휘발성 예산이에요. 그렇네요. 네. 20억 원을 좀 더 의미 있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통신비 논란의 근간에도 뭐가 있냐면 피해를 많이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돈이 4천억 원이 안 되는데 통신비에 쓰는 돈이 1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필요한데 적확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라 요건 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헤쳐나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일자리 상황 굉장히 안 좋은데 뭐 미국, 유럽 뭐 다 같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조금 이 대처 방식이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되 실업급여를 넉넉히 주는 방식으로 해고된 네.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게 지원을 해줬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일자리는 유지를 하되 근로시간을 극도로 줄이거나 수당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안정감은 주면서 다 같이 고통을 좀 분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달리 폈거든요. 어허. 그래서 나온 결과가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려운 기업에서는 다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실업급여를 주는 쪽으로 그래서 실업급여도 반년 주던 걸 9개월로 늘리고 네네. 7월까지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한 70만 원씩 더 얹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펴왔고 유럽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당 이런 것들을 정부가 떠안았어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근데 양쪽 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방식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넉넉하게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적어도 반년 이상 한 9개월은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언제 일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을 거냐에 그쵸. 대한 그런 불안감이 불안감. 있을 거고 유럽 방식으로 한다고 치면 유럽 방식은 나는 그래도 잘리지 않았어. 일자리를 갖고 있어 하는 어떤 마음의 든든함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돈은 적어요. 실질적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되게 빠듯한데 어쨌든 일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뭐가 더 좋으냐 이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빨리 된다 하면 실업급여를 뭐 넉넉하게 받다가 회복이 좀 된다 하면 일자리가 금방 다시 생기겠죠. 네네. 뭐 미국 시장에 노동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현재로서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다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희망 고문을 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럽은 실업률이 별 변화가 없었겠네요? 유럽의 실업률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던 고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실업률이. 아. 그래서 이게 해고가 쉬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영화 보면 fire 하면 맞아요. 그냥 당장 나가야 돼. 아주 작은 바구니 맞아요. 하나에 짐 몇 개 싸서 마치 언제든 잘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맞아요. 나가지만 그게 가능한 건 언제든지 또 그런 방식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누굴 해고한다고 이메일이나 그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하고 사원증 이런 걸 바로 정지시켜버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그 안에 있는 짐들은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죠. 컴퓨터도 그냥 딱. 메일도 바로 해버리고. 차단을 해버리고요. 네. 좀 비인간적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잡시장이 되게 유연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보험을 통해서 최대한 고용을 연장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아마 마진콜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나가는 걸로 전제로 하고서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다른 그 기밀을 퍼뜨릴까봐 가둬놓잖아요. 막 그러고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단박에 그냥 딱 그냥 끊어버리고 그렇죠. 정보 못 빼가게. 그리고 탐정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맞아요. 네. 네. 빼갖고 다른 회사 갖고서는 경쟁 회사 가서 막 퍼뜨릴까봐도 그런 그러니까요. 건지 정말 잔인하게 해고를 한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좀 다르다. 근데 우리 전문가시니까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유럽 모델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일자리를 가깝죠. 최대한 유지하게 하면서 고용률, 실업률이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는 고용한 유지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보조를 네. 해주는 식으로 하니까요. 이게 그 일자리에서 한번 밀려난 사람이 고용 시장으로 다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19 이전에도 40대 일자리가 꾸준히 줄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의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어날 때에도 가장 돈 쓸 일이 많은 이 40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정책적으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보면 뭐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온다면 실업급여를 현실화하는 이런 방안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국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에 이제 일자리를 잃거나 했을 때 그런 안전망 같은 게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그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급여액도 좀 늘어났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작년부터 종전보다 늘어났거든요. 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다, 역대 최대다 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상황이 나빠진 것도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만 보장성이 강화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돼요. 다만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해도 일본이나 미국, 호주 이런 곳들하고 비교하면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요일이 제 기억으로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왜 목요일이에요? 그 주급으로 주거든요. 실업급여를 해서 그때 받으면은 이제 금요일에 소비가 확 살아나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일부러 생각해낸 건가요? 금요일에 확 살아나기면 그게 이제 주말까지 이어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한 기왕이면, 건가요? 기왕이면 같은 돈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정책도 사실 디자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거기도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실업급여 수준이 뭐 많아봐야 아직도 네. 그 월급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15일부터 현재 시각 15일이니까 내일부터인가요? 네. 이제 예고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는 하죠. 이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화웨이가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약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그중에 가장 큰 고객이 화웨이입니다. 지금 그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매출 중에서 약 3%가 화웨이발 매출이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1%의 매출이 하이닉스 그 화웨이를 통해 높네요. 발생을 하는데 주요 고객사죠. 그래서 연간으로 치면 만약에 거기다 반도체를 못 판다 하면 한 13조 원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손해예요. 네. 그런데 길게 본다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가 부동의 1, 2, 3등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5G 시장에서는 좀 달라요. 그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가서 네. 2, 3, 4위에서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화웨이의 가성비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썼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빠지고 있죠. 네, 반중국 정서 속에서 이제 화웨이 장비를 내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라서 아주 상징적으로 삼성전자가 화웨이가 이 철퇴를 맞는 동안 미국 버라이즌에 8조 원어치 5G 통신 장비 계약을 따냈어요. 아하.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손해고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말기 시장에서도 보면 2분기에 처음으로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내수가 대부분입니다. 70% 이상이 다 내수였고요. 화웨이의 수출은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네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하이엔드폰, 되게 비싼 폰을 만들고 저가폰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타격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애플이 내놓은 그 가성비라고 하는 싼데 AP는 좀 좋아진 그런 전화로 손님이 좀 몰렸습니다만 이제 하반기가 되면 삼성전자가 해볼만하다. 특히 내년으로 가면 화웨이가 빠진 시장에서 애플하고 다시 한번 그 양자 간의 양강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5G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굉장히 미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죠. 있으니까. 5G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5G 세계 최초의 상용화 이 기록을 세우려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맞아요. 했던 그 쇼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계획했던 날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 삼성 뉴욕에 있는 삼성 법인이 아 미국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 공관에 넘겨줘서 한밤중에 이 첩보 작전이 이뤄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상용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 아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미국이 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건 다 끊어놓겠다. 중국의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은 끊어놓겠다는 지금 발상이거든요. 중국의 발목을 미국이 잡아주는 건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그 장비나 어떤 그 지적재산권을 쓰는 나라는 중국하고 반도체 거래 하지 마. 이런 방식의 이런. 허락받고 하라는 거 하지 말란 얘기지. 이런 그렇죠.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을 당당하게 설파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미국 네네. 대선에서 누가 되는 게 좋을지는 사실 아주 우리가 계산기를 철저하게 두들겨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기도 네. 잘 맞아떨어진 네.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인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네. 코로나 극복 파티를 하고 훈장을 주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판도는 정말 몰라요. 네. 정말 모른다. 단기적으로는 네.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경제탐구생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